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신학교 통합 문제와 응급 개선안 등 감리교단 내 주요 현안을 풀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사업 완공까지 이어지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을 만납니다. 고명진 총회장은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저출산과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신학교 통합 문제와 응급 개선안 등 감리교단 내 주요 현안을 풀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됩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른 교단들과 달리 교단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와 행정 문제를 다루는 행정총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교단법인 장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장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감리 교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정 개정안에는 교단 본부 구조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 구조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해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감리회 본부 각 부서를 책임지는 총무의 임기는 4년이지만 본부 구조 개편에 따라 2022년에 선출되는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본부 구조 개편의 세부 사항은 향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입법의회에서 연수원 폐지안이 우선 다뤄지게 됩니다. 교단 본부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연회 재편도 논의됩니다. 행정구역과 교회 분포 상황 등을 고려해 모두 12개 연회를 두도록 돼 있는 것을 5개에서 6개 연회로 재편화돼 연회 명칭과 경계 조정 등 세부 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해 2026년 총회 때부터 시행하자는 제안이 상정됐습니다. 신학교 통합을 위한 법 개정도 논의됩니다.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3개 신학대학교의 신대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입니다. 3개 신학교가 2022년 2월 말까지 신대원을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리회 본부가 직접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제안인데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가 큰 응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응급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작은 교회를 배려해 복수의 교회가 하나의 예배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할 때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또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이번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완공까지 이어지기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2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좌대 포함 92m에 달하는 예수상 등 동양 최대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지난 3월 30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화려하게 착공식을 마쳤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월 브리핑을 통해 예수상이나 노아의 방주 건립 등은
사전에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항목이었다며 과장 광고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뭐 노아의 방지든지 뭐 이런 큰 거 뭐 예술 뭐 상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지금 허가가 받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한국 기독교 기념관 측이 사업 초기 건축 부지로 확보한 땅은 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한국 기독교 기념관 이사장 아들과 A씨의 공동 소유물로 이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부지 사용 승낙을 철회하는 한편 지상권까지 설정해 A씨의 동의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초 기독교 기념관 측은 A씨에게 납골당 사업을 함께하자고 했지만 납골당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A씨가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한 겁니다. 기독교 기념관 측이 홍보하고 있는 납골당 사업도 기념관 측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종교법인의 납골당 운영은 사전 신고제로 신고를 했어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적합하게다가 그래서 뭐 기준이 다 뭐 크기나 종교단체 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땅이 종교단체 소유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걸 다 맞아야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냥 무작정 짓고 신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기독교 기념관 측은 허가도 받지 않은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며 사전 분양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기념관 건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천안시는 지난 8월 기념관 측이 제출한 착공 신고서에 대한 불가 통보를 결정했습니다. 천안시는 토지 공동 소유주 A씨가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했다며 소유권을 확보한 뒤 다시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시는 또 지난 14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 휴게소 인근에 있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 홍보물을 사실상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홍보하는 문구가 그대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기념관 측이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올해 안에 착공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 과정을 거쳐 아예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은 현재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을 만납니다. 고명진 총회장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저출산과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유섭 기자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전통과 선교의 열정을 가진 침례교단. 고명진 신임 총회장은 먼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총회장은 오늘날 예수를 말하지만 세상의 것을 쫓는 가짜 복음이 만연하다며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인격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죠. 그래서 예수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삶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참 복음의 모습이다. 고명진 총회장은 저출산 문제와 기후위기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코앞에 닥친 인구 절벽 문제와 다음 세대의 낮은 복음화율을 고민하며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총회장은 주거와 육아, 교육 등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총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을 중심으로 녹색 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 어디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안전하면 우리나라 미래 없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성경적 통일론이 없어요. 성경적인 미래관이 없어요. 천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는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탄소 아니면 무슨 뭐 그 사회를 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고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낙심한 이들을 보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이기적인 모습을 반성하며 약자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일어났을 때 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는 소리를 교회가 크게 냈어요. 저는 그 소리보다 코로나로 아파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가장 아름다운 본은 역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복음을 직접 전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신. 침례교는 올 한 해 100만 침례교인 전도운동을 비롯해 여성 목회자 지원사역, 사모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미자립교회 지원활동 등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기후위기 총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결의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중대한 신앙의 문제라며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예배와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독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다른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래 목회 포럼이 주최한 정기 포럼의 발제자로 참석한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기독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을 경배하는 예배나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이라며 기독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과 희망을 전해온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최근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언박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전하는 행사로 사마리안 퍼스코리아의 주력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 측은 교회나 단체로부터 신발이나 축구공, 장난감 등을 선물로 받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는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 본질에 대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동노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훈련하는 모임인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교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로드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이규현 목사와 류응렬 목사를 비롯한 4명의 강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강의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네팔어 등 모두 5개 언어로 동시 통역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송출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목회자. 설교가 들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진정성을 가진 목회자. 말은 좀 못하고 내용은 조금 떠듬거려도 삶의 무게가 묻어나는 그 진정성 있게 성도의 영혼에 파고드는 묵직한 한마디가 회중을 흔들어 놓고 하늘의 음성을 전달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또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또 기회 삼아서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편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지난 2012년부터 목회와 사역 콘텐츠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해왔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동노회가 83회 정기노회를 열고 박남규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된 박남규 목사는 내년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응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푸근하고 선후배의 예의가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는 99회 2차 정기노회를 열고 총회 결의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사계교회 고준영 목사는 노회원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일교차도 클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